봅시다. 뭐, 5번. 일단은 문제에서 키워드를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부터 읽어야 돼요. What does intense even light cause Moses to d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even light, 요뜻 자체는 해석이 되시는지요? even light. even 뜻이 뭐예요? even? even은 뭐 심지어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평평한 이런 뜻 가지고 쓰니까 평평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골고루 빛이 나가는 거, 그것이 야기시키느냐, intense한 어떤 강력하게 골고루 빛이 비추는 거, 그것이 야기시키는 게 뭐냐? 모스가 to do 하도록, 나방이 뭐뭐 하도록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를 잡을 만한 거, 여기 지금 타이틀에 나와 있는 거 모스 있죠. 이거를 일단 기본으로 잡고, even, intense even light도 네모칸을 쳐보세요. intense even light.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관련된 거를, 모스는 타이틀이니까, 아,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구나. 왜?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그 intense even light라는 거를 키워드로 잡고서 본문에서 찾아봐야겠지. 보니까, even light, intense.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during daylight hours, light is much more, 뭐래? intense and evenly distributed. 지금 뭐 있죠? light, intense, evenly, 이런 거 없이 보니까, intense, even light. 요거 다 연결되는 거네. 그리고, cause 있죠? 그 cause도 일단은 하이라이트 쳐보면, 야기시킨다. must가 to remain motionless. 라고 돼 있네. 아, 정답 근거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나방이 움직임이 없도록 남아있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네, D죠. To cease moving. Remain motionless가 뭐예요? 여기서 LESS 네모칸. LESS 네모칸 쳐보면 요거가 뭐예요? LESS는 반대를 뜻하는 전미어입니다. 반대를 뜻하는 전미어니까 움직임이 없도록 남아있게끔 야기시킨다. 이런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빛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이제 골고루 나오게 되면,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낮 얘기하는 거지. 낮에 빛이 있으면은 나방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5번 답은 D번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What light source would have the most paralyzing effect on the mouse? 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어떠한 light source, 빛의 근원이, 빛의 어떤 원천이 would have the most paralyzing, 가장 마비를 시키느냐, 마비시키는 그러한 그 효과이냐, 어디에, on the mouse, 나방에 라고 돼 있어요. 일단 light source는 네모칸 한번 쳐봤고, 그 paralyzing effect도 네모칸 한번 쳐보세요. 뭐 하는 건가? 문제에서 키워드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키워드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마음에 드는 거, 눈에 띄는 거뭐 있을까? Paralyzing effect. 이게 좀더 라이트 소스보다는 구체적인 느낌이 있다. 그러면 Paralyzing effect를 또 찾아보는 거지. 또 라이트 소스도 찾아보는 거고. 어디 있을까요? 보니까. 어떠한 빛의 요소가 가장 paralyzing effect 하는가? on a mouse. 이건 사실 이제 좀 전에 5번 풀었던 거그 문장의 근거가 또 있는 거죠. 뭐할 때? 자, during daylight hours 밑에 세 번째 줄, light is much more intense and evenly distributed, causing the mouse to remain motionless라고 나 있는 걸 보니까 지금 그낮 시간 동안에 빛이 훨씬 더 강렬하고 그리고 평등하게 균등하게 배포가 돼요. 퍼져. 그래서 야기시킨다. Most got to remain motionless. 그러니까 얘는 6번 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Sunny 되겠지. 그죠? 근데 낮에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예, paralyzing effect. 이게 마비잖아. 마비 상태. 움직임이 없는 게 마비 상태인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C가 되겠다. 오케이.